2년 전 의사 개인의 잘못은 없었다고 결론내렸던 보건복지부. 최근 감사원이 의료법을 위반한 의사 이 씨의 면허를 취소 혹은 정지하라고 했고, 면허 정지 2개월 7.5일 처분 예정인 보건복지부. 이제서야 의사의 책임을 물은 겁니다. 그런데 그날 당직 전문이었던 의사 이 씨의 주장이 좀 묘했습니다. 의거대로 하자면 선생님께서는 신정지 사실을 알면서도 안 내려가봤고, 어떤 미팅을 하고 신정지를 했다는 게 안 내려가봤어. 그 아이래요. 그 아이가 뭐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몰랐어요. 뉴욕, 해외 학교 갔다 와서. 그날 당직 선생님이 선생님이잖아요. 당직은 아니고요. 더 이상 말하겠지. 아니. 그날 당직이 아니었다는 식의 주장, 거짓말일 뿐일까? 우리는 병원 관계자에게 뜻밖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허수아비 당직이라는 것. 그렇다면 정형외과는 응급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까? 당직 전문의 누군가 딱 봐가지고 이 전화 아니고 그거는 그냥 시스템적으로 돼 있는 거고, 쉽게 말하면 해당 수술해야 될 사람 어떤 파트별로 정형외과는 세분화가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다리 다친 사람, 뭐 민건이 그 애기처럼 애기가 다쳤을 때 뭐 그런 경우에 이제 그쪽 파트 교수님한테 다이렉트 노티가 가게끔 되어있죠, 보통. 당직 전문의 이 씨는 무릎 전공, 민건이의 경우 소아 정형 전문의들이 왔어야 했다는 것. 사실은 그 제가 예를 들면 의사가 당직이니까만 온다 그거는 아니에요. 네. 환자가 있으면 와요, 의료진은. 네. 예를 들면 집안에서 네. 있다가도 그 산모인과 의사들 급하다고 하면 당직 아니어도 와요. 그게 네. 의사들이에요. 그러나 민건이가 전북대병원에 머물렀던 6시간 동안 단 한 명의 정형외과 전문의도 응급실에 오지 않았습니다. 전북대병원 정형외과 의사 20여 명 중 소아 수술을 할 수 있는 전문의는 두 사람입니다. 그런데 확인 결과 그날 두 사람 모두 부산에서 열린 학회에 참석하느라 전주에 없었습니다. 병원 측에 관련 의료진의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저희는 입장 설명을 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절하는 이유가 지금은 진료에 매진해야 됐다는 거예요. 진료를 받는 분들도요, 이분들이 정말 이런 그 지역적인 거에 신경 쓰기보다는 더 진료에 충실해주길 바랄 거예요. 도대체 어떤 학회길래 두 명의 전문의가 한꺼번에 부산에 갔을까? 그때 출장하셨었는데 그 학교 주제가 어떤 거였는지 궁금해요. 그때 전북대 부산대 네. 심포지엄. 어떤 심포지엄인데 주제가 어떤 거였어요? 학술 관련. 어떤 학술이었어요, 그래서? 그 병원에 그 관련된 거 다 자료 제출했거든요. 네네. 한 며칠 좀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응급실에 가서 가봐야 돼요. 갑자기 여기서 지금 그 얘기 하고 있었어요. 아, 네. 그날 부산에 간 건 그들뿐만이 아닙니다. 민건이 상태를 악화시킨 결정적 원인이 된 골반 골절. 트럭에 치이며 그 충격으로 골반 앞쪽 부위가 끊어진 겁니다. 대량 출혈의 우려 때문에 응급조치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골반 전문의를 부르려 했다는 응급실 관계자. 한눈에 딱 보고 애기가 이 그 다리가 개구리처럼 벌어진 거 보고 골반 골절이 있다고 제가 분명히 생각하고 항상 제가 거기 신경 쓰고 있거든요. 바로 수술 들어갈 수 있겠냐는 게 정형외과도 물어보니까 이제 그때 뭐 골반 보시는 교수님이랑 다 안 계시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전북대 정형외과. 골반골절 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는 두 명. 그들마저도 한꺼번에 부산학회에 가버린 겁니다. 문제는 4명의 의사가 한꺼번에 출장을 가면서 응급 상황에 대한 대책이 없었다는 것. 학회를 가더라도 분야별로 당직 의사는 있어야죠. 그리고 그 당직이 진료를 책임져야 하고 만약에 추가적으로 인력이 필요하면 나가 있는 의사를 불러들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죠. 권역 응급의료센터의 의무를 저버린 전북대 병원. 민건이가 응급실에서 6시간 동안 사투를 벌일 때 그 의사들은 부산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정확히 얘기하면 그 부산대 병원에서 학회를 하고요. 그 다음은 횟집 갔죠. 그 다음에 뭐 조개구 있지? 네, 조개구 있지. 까지 1, 2차 네. 술 먹고? 5시 가시고. 네, 버스 타고. 몇 시였어요? 돌아오신 시간이? 돌아오신 전주에 도착한 시간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새벽이었어요? 새벽이었죠. 술을 많이 먹은 편이었어요. 뭐 조사해보셔서 다 아시겠지만 적게 먹죠. 그 환자는 권역 응급의료센터에 이송만 되면 그 다음 병원에서 알아서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아니면 환자가 의사 선생님이 학회 갔는지 확인해보고 또 술자리에 갔는지 확인해보고 병원을 가야 되는 거잖아요. 다 떠났어요. 민근이는 살 수 있는 환자였었어요. 그리고 다른 병원에서는 살 수 있었었어요. 근데 고객 감동과 신뢰로 다시 찾고 싶은 전북대학교 병원. 지난 100년간 생명 존중, 인간 존중의 가치를 지켜왔습니다. 아버님 걸 눌러요. 전북대 병원은 부모에게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사과했습니까? 진심어린 사과. 무릎이라도 꿇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족들한테.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이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국감에서 질타를 받고 1년 만에 부모를 찾아온 병원장. 사실 먼저 고맙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죠. 이제 서울에서 사시다가 이쪽에 이제 발령 공지 되셔가지고 장원님도 오신 분들인데 비서실에서 연락을 받고 응급실에 가봤죠. 그랬더니 그분 사모님도 서울에서 이제 의사하신데 내려오셔가지고 거기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가끔 이렇게 이제 고맙다고 이렇게 뭐 식사하자고 이렇게 오시는데 정말 전북대병원 아니었으면 잘 죽을 뻔했다. 정말 잘 되어 있다. 그런 말씀도 하시니까요.